안녕하세요. 인생라떼 곰마담입니다. 똑같은 시간 안에 더 빨리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위험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 성공을 하면 다 책을 읽는데요. 독서를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본 책들은 대중서였어요. 그러니까 대중서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게 4,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이런 책들이어서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주경야독을 한 거죠. 성공하고 싶어서 책도 많이 읽고 영어학원 다니고 운동을 하고 남들 다 하는 자기개발을 할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4,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6시간 자는 저를 반성을 하면서 4, 5시간 자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또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 유행을 했죠.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성공하겠다고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는데 성공을 못하는 거구나,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뭔가를 하나를 배우더라도 진득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열정은 있고 도전정신은 있지만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만 시간 법칙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스마트 컷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요. 1만 시간을 뭔가 반증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왜 굳이 1만 시간을 해야 되냐?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4천 시간을 활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도대체 어떤 게 맞다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말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책이라는 거는 그냥 작가의 의견일 뿐이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한 인간의 의견일 뿐이다. 내가 거기에서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맞는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1만 시간은 못하겠다. 그러면은 4천 시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스마트컷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또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세상에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추월차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빨리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읽었던 책들은 그냥 천천히 성공하기 방식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의견들이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맞는 걸 취하면 되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똑똑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해서 이런 모든 듣고 보는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다 맞다라고 믿은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취사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무조건 끈기가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결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즉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추월차선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쓰고 추월차선에 대해서 경험을 한 작가들이 쓴 책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때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이 유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맞구나, 세상에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구나,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직장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잡을 하거나 쓰리잡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의 공통점이요, 나의 몸값을 높이고 계단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들만의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정말 저를 퍼스널 브랜딩을 시키고 내 몸값을 높이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빨리 가는 방법에는 남들이 하는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온리원을 찾는 게임이더라고요.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런 거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을 시키면서 내가 꺼낼 수 있는 이런 초보자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경험 기반으로 어떤 거를 꺼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묻는 책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제 사고가 완전히 바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식을 창업을 하는지, 내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잖아요. 이 무형의 자산들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 알려주는 책들도 시중에 존재하더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학교 공부만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 받았던 공부는 그냥 직장이 답이었어요. 삼성에 들어가면 최고고 서울대 들어가면 최고인 이런 초, 중, 고 대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관점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바꾸려면요, 주변에 정말 빠르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또는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런 영상들만 본다면, 그게 나에게 맞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만 한 우물만 파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직장이 답이 아니라는 관점이 생겨서 직장 외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시작을 했고, 그 책들을 통해서 저에 대한 물음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 기반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형 자산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 경험도 있고요, 20대에 외국 경험과 직장을 늦게 이직을 하면서 했던 많은 경험들을 20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책으로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에 담기 시작하니까 나의 이야기가 가치가 더해져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오고 저를 만나겠다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책을 쓰든 무조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시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떤 걸 꺼낼 수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나 드러내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드러내는 연습을 SNS를 통해서, 심지어는 책이라는 거를 하나를 펴낸다면 사람들이 더 가치를 더해주겠죠. 이런 단계를 밟으신다면 학교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생 공부, 성공 공부가 돼서 여러분이 결과 기반으로 이 무형 자산으로 지식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클래스 101,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들, 이런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플랫폼이 많이 생길 정도로 아 맞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스토리와 어떤 경험과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 나를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떤 지식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던, 언젠가는 인생 2막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바로 시작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1년 후, 2년 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